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는 또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안녕, 버디. 제가 오늘 라이브를 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나뭐 달라졌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제가 렌즈를 꼈잖아요. 왠줄 아세요? 왜냐면 평소에 진짜 무대할 때 말고는 렌즈를 안 끼는데 그 서랍 정리를 하다가 렌즈 썼던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거야. 사용기한이 오늘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버리려다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버릴 거 끼고 한번 라이브 해볼까 해가지고 켰습니다. 정말 별거 없죠? 이거 하고 라이브 끝나면 다시 빼서 버릴 거예요. 빼서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 눈을 많이 봐주세요. 저는 집 숙소고요. 안녕. 오늘은 한 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늦잠 잤어요. 1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밥은 고등어 조림과 뭐 먹었지? 고등어 조림과 오이 소박이를 시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언 3개월 만에 필라테스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런 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심해지면서 저도 못 나갔다가 너무 요즘에 관리를 못하고 관리가 안된제 자신을 발견을 해가지고 필라테스를 오랜만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큰일 났다고 하셨어요. 몸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저는 거의 필라테스 재활 치료 하듯이 다니거든요. 진짜 막 어깨 아프고 저는 두통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많이 나아졌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운동을 쉬면은 쉬었더니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해져 있던 거지. 그래서 오히려 가가지고는 풀고 왔는데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운동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커피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마시고 있답니다. 안녕. 그래도 거의 5천 명의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네요. 인도네시아, 하이. 시리얼 먼저, 우유 먼저? 저는 시리얼 먼저. 근데 저는 바삭바삭한 시리얼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리얼 조금 넣고 우유 조금 넣어서 빨리 먹은 다음에 시리얼 좀더 넣어서 또 먹고 좀더 넣어서 또 먹고 이래요. 저는 눅눅해지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 예린이는 눅눅한 시리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취향은 다르구나.
숙소예요, 숙소. 안녕. 오늘 마침 스브스 봤는데 언니 바삭파. 아, 그런 게 나왔어요, 스브스에? 맞아요, 저는 바삭파입니다. 안녕. 너무 갑자기 켜가지고. 지금 6시면은 여러분들은 한참 뭐 직장에 계시거나 학원에 계시거나 어린이분들은 집에서 이제 계시거나 더 어린 친구들은 집에서 뭐 이유식을 드시겠죠? 지금 시간대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백수예요. 저도 백수예요. 저도 요즘에 일이 없어요. 백수랍니다. 그리고 이유식 드시는 우리 버디분들 맛있게 드세요. 내일 회사 면접 봐요? 나 근데 회사 면접 같은 거 한번 봐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데 가면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너무 떨릴 거 아니에요. 나그 떨림을 느끼고 싶어요. 저는 그런 긴장감 아주 좋아하거든요. 한번 궁금하긴 해. 그런 면접, 정말 이제 기업의 이런 면접? 물론 그런 면접도 다 이제 1차 서류가 합격이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궁금해요. 라이브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면접 봐달라고 하세요? 저도 소사장님한테 면접 보고 들어왔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고 바로 그 다음에 불러서 간 곳이 그러니까 막 1차, 2차, 3차 이런 오디션이 없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냥 처음 가가지고 이제 지금 계시는 팀장님이 영상으로 뭐 춤이나 노래나 하는 거 찍으시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는 뭐 2차, 3차가 있겠지 했는데 바로 불러서 갔는데 이제 대표님 미팅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대표님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막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뭐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가 하게 되면 뭐 랩으로 뭐 봤으니까, 랩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괜찮겠니?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대답을 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러면 제가 합격한 건가요? 라고 했더니, 같이 해야지! 라고 바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게 됐고, 그때 직원분들이 네분 계셨거든요. 대표님, 이사님, 팀장님, 대리님. 그때는 약간, 이런 딱 직책이 크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자 매니저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오빠라고 했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 팀장님도 없었어. 그때 그 팀장님한테도 오빠라고 했었고, 이사님이랑 대표님한테만 이사님 대표님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생들이 막 들어오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무자 매니저님께서, 오빠 말고 매니저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매니저님, 매니저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오빠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가. 오빠 아니지. 그래서 그냥 그때는 되게 조금 더 가족적인 느낌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체계가 어쨌든 생겼으니까 저희는 그런 팀장님들, 매니저님들도 다 저희한테 막 존댓말 하시고 소환씨, 소환님 뭐 이렇게 다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거의 그냥 어쨌든 진짜 동생처럼 막 소정아, 소정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정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적일 때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머리 있어요.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산발인데. 'You are so beautiful, 언니. Thank you. You too.' 왜 아이디가 원데이 원인지 그 이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제가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은 소원의 원인 거고 원데이는 이제 약간 어느 날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에 소원 이런 뜻으로 다가 그냥 막 우겨 넣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원이 ON인데 요즘 이제 신세대 친구들? 전 몰랐는데 신세대 친구들이 그 O를 X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겐지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멋있는 거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X로 바꿔가지고 원데이 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약간 배가 고파요. 배고파. 언니 저 여자친구 공책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 정도 했는데 어떤 거 적었냐면 노래 가사랑 응원법이랑 언니들 나무 위키에 있는 거 다 적었어요. 나중에 다 완성되면 말해줄게요. 정성이 진짜. 근데 가끔 그런 나무 위키나 그 이제 뭐 너튜브 같은데 나의 정보 막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여자친구 소원의 모든 것 이런 거. 근데 그거 가끔 잘못된 정보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한다고 나왔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 합기도 3단을 했다고? 합기도 3단이라고 제가? 태권도 1품이에요. 태권도 1품이고요. 합기도 3단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되게 특이한 종목 뭐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건요 태권도 잠깐 태권도 그것도 이제 학교 끝나고 가는 길에 태권도 등록하면 뭐 막 선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안녕 예린아 나도 사랑해 예린이 뭐해 예린아 예린아 놀러와 예린 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은품? 선물? 같은 게 받고 싶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또 등록을 했으니까
1분까지는 따야 되잖아요. 언니, 옌니 연습실 가는 중, 나는 이따가 1시간 뒤에. 우리 같은 시간대 아니구나. 보고 싶다. 옌니야, 나한테 질문해봐. 내가 특별히 읽어줄게. 대신에 참신한 질문으로다가 해주겠니? 그래가지고 1분까지 땄고, 그리고 피아노도 잠깐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체르니 몇 번이냐? 24? 34? 32?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초반까지 갔었는데 진짜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다 까먹어서 지금 못하고. 아, 여러분 그런 느낌 알아요? 이렇게 얼굴에 머리카락 있는 듯한 느낌? 간지럽네. 그래서 피아노 했었고, 춤학원 오래 다녔고, 춤학원 오래 다녔어요. 체르니 30, 맞아, 맞아. 그거 말하려고 했던 거야. 춤학원 오래 다녔어요. 방송 댄스 반이었거든요. 언니 대체 언제까지 예뻐요? 언니 멤버 중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요? 지금 여기엔 너와 나 둘뿐인 거니? 지금 이 방에 예린이랑 저뿐인 거죠? 예린아. 갑자기 떨려. 누군가 이걸 봤을 것만 같은. 예린아. 예린아, 너는 그러면은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이랬는데 정예린은 이따 봐요 하지 말고 누가 제일 좋냐고 니도 말하고 가야지. 니도 말하고 가라. 그랬다, 그녀는 나갔다고 합니다. 나갔나요? 나갔냐? 진짜 갔냐? 진짜? 내 생각엔 이따 봐요 빠빠하고 바로 그냥 나갔을 것 같아. 바로 X 눌렀을 것 같아. 없죠? 날 가지고 놀았네. 오케이. 있겠어. 노란 여자 있겠어. 잊으시오. 진짜 나갔어? 진짜 나갔나 보네? 진짜 나갔나 보네? 그래요. 잘 가요, 예린씨. 이따가 그 깨톡으로 물어볼게요. 언니 요즘 무슨 노래 들어요? 저는 요즘에는 별로 노래를 안 들어요.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노래 별로 안 듣고. 아, 요즘에 옛날 노래 하나 다시 즐겨 듣는 거 있거든요? 매드클라운 선배님의 착해 빠졌어. 너무 좋아요. 소유 언니 그거 파트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고.
안녕. 여러분, 댓글에 영우가 많네요. 영우, 우리 해외 버디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언니는 땡땡땡을 합니까? 인스타는 댓글이 랜덤으로 보여지는 건가? 아니지 않을까요? 다 보여지기는 하지 않을까요? 이거 막 그런 거 어떻게 하지? 그 스티커 뾰로롱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 뭐 이상한 거 누르면 바뀔까 봐 약간 이건가? 아, 됐다. 찾았다. 찾았다. 이건 추억이래요, 여러분. 추억. 왜 이게 추억이야? 뭐야! 잠깐만. 안 할래. 이상해. 안 할래. 웨어 엄지? 엄지요? 엄지 어딨니? 모르겠어요, 엄지 어디 있는지. 은하는 여기 있어요, 숙소에. 은하는 좀 전에 밥 먹었고요. 미스 유, 언니. I miss you too. 이거는 몇 분 했는지 같은 건 안 뜨는구나. 신비는요? 신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이 이 층간은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집 안에서의 방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문 닫고 있으면은 진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 한번 전화해봐. 신비 뭐 하냐고. 안녕. 배고프다. 먼지 너무 귀엽죠? 먼지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먼지, 엄마가 먼지에 대한, 먼지가 엄마, 아니, 엄마가 먼지에 대한 사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먼지가 가끔 행동을 하는 게 가끔이 아니라 항상 귀엽지만, 정말 미치게 귀여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귀여운 거 있었는데, 어제 그 영상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엄마가 여기 이제 눈곱이라고 해야 되나? 애기 눈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콧빛으로 그거를 이렇게 떼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먼지는 빗질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엄마가 이렇게 먼지 누워있고 엄마가 그걸 이렇게 해주는데 애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두 발로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는 거야. 두 발로 앞발로 진짜 얼굴을 이렇게 눈두 개를 이렇게 딱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치게 귀여운 거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엄마가 그 발도 치우고 해서 했어. 근데 이제 애가 짜증이 나는 거지. 그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먼저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발을 이렇게 긁는 거 있거든요. 자기 짜증난다고. 그럴 때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먼지를 보면서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난 너무 황홀하다고. 먼지 보고 있으면 너무 황홀하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심장이 두근거려. 나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지는 진짜 너무너무 귀엽지. 궁금한 게 이렇게 팔로가 돼 있으면 라이브 키면은 라이브 시작했다고 알림이 가요? 아니면은 들어와야지만 보이는 건가? 메리 미. Sorry. 알람 떠요? 알람 딸랑딸랑 울려요. 재밌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버디분들이 이제 직장에 계시는 버디분들, 뭐 학교에 계시는 버디분들, 집에서 엄마랑 노는 애기 버디분들, 뭐 이웃 드시는 버디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두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또 올게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몇 시가 라이브 보기 제일 좋은 시간이 몇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는 그 시간대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약간 침대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때가 제일 좋을라나? 8시? 8시, 6시 이후 10시 수정이를 위해서 언제나 상관없어. 어쨌든 6시에서 12시 사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는 6시에 왔으니까 제가 12시에서 6시 사이 한 9시쯤에 조만간 또 올게요. 진짜 조만간. 오늘은 짧았지만 봐줘서 여러분, 봐준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저녁 맛있게 먹고 감기 조심하고, 날씨가 또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있으니까 날씨 이렇게 약간 따뜻할수록, 그러니까 꼭 체크 잘하고 아프지 말고 또 올게요. 안녕.